중요한 거. 나는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고 싶은가? 나는 어떤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은가? 이것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엑서사이즈 한번 해봅시다. 장점을 한번 뽑아볼까요?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장점은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장점을 생각할 때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친근감이 있어요.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친근감이 있는지. 저는 호감 가는 미소 때문에 사람들이 친근감 있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나의 장점은 호감 가는 미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점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활기찬 에너지. 활기찬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활기찬 에너지 장점이에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활기찬 에너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제 말투가 조금 빠르고 힘이 있어서, 힘이 있는 톤이어서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오케이, 인정.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빠르고 빠른 말투와 이 힘찬 목소리가 장점이구나가 되는 거고, 넉살,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익혀진 넉살, 그리고 뭐 단연간의 자치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집안일을 경험했다. 다양한 경험, 이게 장점이 되는 거죠. 다양한 경험. 그리고 또 뭘 들어볼까요? 굵은 목소리에서 오는 신뢰감,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비유력, 그리고 친절함, 이런 말투에서 오는 친절함,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활기찬 에너지라는 키워드가 하나 나오고요. 넉살, 다양한 경험, 신뢰성과 친절함 나옵니다. 요거를 한번 보자면은 에너지, 넉살, 경험, 신뢰감, 친절함. 자, 요렇게 다섯 가지로 써본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지가 겹치지는 않거든요. 에너지틱한 통통 튀는 에너지,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이런 것들, 그리고 넉살, 요 두 가지는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죠. 너스레라고 하잖아, 남자애들. 그러셨어요? 정말요? 아, 대박이에요. 이런 식으로 친근함의 표현을 다양한 표현과 과장된 제스처와 표정으로 나타내는 걸 넉살이라고 하는데, 넉살이 많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에너제틱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묶을 수가 있어요. 넉살과 에너지. 그리고 다양한 경험. 요 다양한 경험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이야기할 거리. 자, 에너지와 넉살 부분은 표현적의 부분이죠. 이야기거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신뢰감과 친절함. 아까 신뢰감은 굵은 목소리에서 오는 신뢰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친절한 말투, 화술의 영역인 거죠. 화술의 영역. 자, 표현력과 이야기거리와 화술 놓고 갔을 때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골라야 되는 게, 그럼 나는 어떠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지? 사람의 이미지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저도 되게 방정맞고 신나고 시끄럽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차분하게 천천히 아나운서처럼 설명하듯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연출하는지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